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이현중 선수가 필라델피아 소속으로 이번 서머리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너무나 기대되고 대망의 NBA 진출의 꿈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되네요. 프레드 밴블릿은 역대 언드래프트 된 선수들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휴스턴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계약 규모는 3년 130밀리언 달러입니다. 타이리 살리버튼이 인디애나 구단과 5년 260밀리언 달러 맥스 연장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24-25 시즌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데스먼드 베인은 멤피스 구단과 5년 207밀리언 달러 연장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24-25 시즌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멤피스로 합류하게 된 데릭 로즈의 정확한 계약 규모는 2년 6.5밀리언 달러라고 하는군요. 그랜트 윌리엄스가 보스턴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되며 말콤 브록돈에 대한 트레이드는 알아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레이커스로 합류하게 된 게이브 빈센트에게 마이애미 구단은 4년 34밀리언 달러 계약을 제안했었다고 하네요. 마이애미가 빅토 올라디포와 드래프트 보상을 오클라호마로 보내는 대신 마이애미는 9.45밀리언 달러의 트레이드 익셉션을 받게 되었네요. 디트로이트가 몬테 모리스를 영입하는 대신 27년 2라운드 픽을 워싱턴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